새사랑 미식회. 새사랑 미식회 최초 혼밥 특집. 오늘 컨셉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독한 미식회 스트 느낌이기도 해. 고독한 미식회 지혜사랑 편. 지혜사랑 미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패션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. 여러분 오늘 갈 맛집이 정말 그 미쉐린 가이드에 나와 있는 정말 유명한 맛집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맛집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모습도 또 신경을 써줘야 하고 그래야 또 이 음식 맛도 맛있다. 자고로 저의 지론이에요. 그날의 옷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야 저는 또 괜찮거든요. 기분이 또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룩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성스러운 느낌의 랩 가디건. 약간 여기 옆에 옆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느낌의 랩 가디건을 매치했고 약간 무슨 색이냐면 양손이 스트 색이에요, 여러분. 양손이 스트 색 혹시 아세요? 완전 하이웨이 스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팬츠고. 그래서 보통의 이제 화이트 진이나 크림 진보다는 조금 누런기가 도는 그런 팬츠라서 이게 또 이제 후드를 만들어 어디든 잘 어울리는 모양이죠. 그리고 오늘 메뉴는 바로 평냉. 오늘은 평양 냉면 특집입니다, 여러분. 가발이 이렇게 딱 이제 옷걸이에 이렇게 비닐 싹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퀄리티 있음이 여러분 벌써 보이시죠? 오늘 룩은 그래서 이 팬츠랑 가발이 컬러를 맞췄어요, 여러분. 가발이 입어볼게요. 아, 이 아방한 핏, 골저스한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평양 냉면 먹으러 가는 데일리 룩, 양송이 스프 룩.
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. 나 이제 혼밥 잘하네. 프로네 프로. 피자만 먹어서 아니잖아요?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냉면 한 그릇 다 먹었어 진짜. 아 좀 전에 먹은 거지? 어, 어. 그러니까 나한테 됐어. 욕할 생각 하지 마. 너 일부러서 밑밥 가는 거지? 아니야. 무슨 발언이야. 일단 피자 하나랑 파스타 두 개 시키고 먹다가 피자 하나 더 시켜볼게. 어? 야, 나 아까 냉면 피자 다 먹었잖아. 나 당연히 못 먹지. 나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많은 거 같다. 근데 아니야?